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5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David defeats the Ammonites. 다윗이 암몬 족속을 무찌르다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In the course of time, 시간이 어느 정도 또 흘렀어요. The king of the Ammonites died. 암몬 족속의 왕이 죽었습니다. And his son Hanun succeeded him as king. 그리고 그의 아들 한눈이 그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David thought, I will show kindness to Hanun, son of Nahash, just as his father showed kindness to me. 내가 그의 아버지가 나에게 친절을 베푼 그대로 나하시의 아들 한눈에게 친절을 베풀 것이니라 라고 다윗이 생각했어요. 다윗은 이제 남의 나라의 경조사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그의 왕국이 안정화되어 있죠. 나아시가 어떻게 다윗에게 잘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과 어떤 친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다윗은 나아시가 죽고 하느님 왕이 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위로와 또 격려 해주고 싶었던 거죠. So David sent a delegation to express his sympathy to Hanun concerning his father. 그래서 다윗이 어떤 사절단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한눈에게 그의 아버지에 관해서 애도를 표하기 위해 사절단을 보냅니다. When David's men came to the land of the Ammonite commanders said to Hanun, their lord, Do you think David is honoring your father by sending envoys to you to express sympathy? 다윗의 사람들이 이제 암몬 족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에 암몬의 그런 지휘관들이 그들의 주인 한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애도를 표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사절단을 보냄으로써 당신의 아버지를 정말 기리려고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Hasn't David sent them to you only to explore the city and spy it out and overthrow it? 다윗이 그들을 당신에게 보낸 이유가 바로 그 성을 염탐하고 그래서 샅샅이 확인해보고 염탐해서 결국 그것을 뒤집어 엎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군 사령관이 다윗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하느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는 있죠. 다윗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사람들을 많이 죽였죠. 그래서 많은 이방 민족들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여전히 조문하러 사람을 보낸 다윗에 대해서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다윗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So Hanun seized David's ambassadors and shaved off half of each man's beard, cut off their robes at the buttocks, and sent them back to David in shame. 그래서 하눈이 다윗의 그런 보낸 그런 대사들을 붙잡아다가 각 사람의 그 수염의 반을 싹 잘라버리고 그의 옷들의 옷을 엉덩이까지 또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수치 속에서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네, 장난질 한 거죠. 다윗을 업신여긴 겁니다. 네가 감히 우리에게 염탐꾼들을 보냈느냐?
더 이상 우리한테 까불지 마라 하면서 이제 아주 그 대사들을 아주 놀린 거죠. 모욕한 겁니다. When David heard what had happened, he sent messengers to tell the men, "Stay at Jericho until your beards grow out, and then come back." For they felt deep shame because of their appearance. 다윗이 이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그가 전령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말하기를 너의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라. 그리고 돌아오도록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그런 몰골 때문에 굉장히 깊은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이죠. 다윗이 보낸 사람들에게 행한 것은 다윗에게 행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아주 심각한 그런 모욕감을 준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장군들 혹은 이제 이 대사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 잠깐 기다려서 수염이 다날 때까지 옷도 같이 보냈겠죠. 그들을 위해서 이런 조처를 취하고 나서 이제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When the Ammonites saw that they had become a stench to David, the Ammonites sent and hired the Syrians of Beth Rehob and the Syrians of Zobah, 20,000 foot soldiers, and the king of Maacah with 1,000 men, and the men of Tob, 12,000 men. 그 암몬 사람들이 그들이 다윗에게 악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자, 그 암몬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서 벳 라홉의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시리안 사람들을 고용을 했습니다. 용병이죠. 그리고 소바에 있는 또 시리안 사람들도 그들은 이제 2만 명의 그런 보병들이었고요. 그리고 마카 왕의 또 1,000명의 군사들 그리고 톱의 사람들인 12,000명을 또 이게 용병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And when David heard of it, he sent Joab and all the hosts of the mighty men.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그가 요압과 그 강한 자들의 모든 군대를 함께 보냈습니다. 전쟁이죠. 이 암몬 족속은 다윗이 너무 강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용병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은 그만큼 강했습니다. 그 누가 봐도 어떻게 대항할 수 없을 정도였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번더 다윗에게 이제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8절 10절입니다. The sons of Ammon came out and drew up in battle array at the entrance of the city. 그 암몬의 아들들이 나와서 그 성의 입구에 그 전선을 가다듬고 딱서 있었습니다. 군대가 정렬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소바의 그 아람 사람들, 시리아 사람들을 또 아람 사람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그 레홉과 소바의 아람 사람들과 톱의 사람들, 마카의 사람들이 그들도 그 들판에서 정렬하고 있었습니다. Now when Joab saw that the battle was set against him in front and in the rear, 그때 이제 요압이 딱 중간에 서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전선이 그에게 불리하게 돼 있었습니다. 앞뒤로 다 이제 둘러싸였기 때문에 그러자 he selected from all the choice men of Israel and arrayed them against the Arameans. 그는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전사들 중에 또 선별해서 그들을 그 아람 사람을 대치하여 그 진열을 가다듬게 했습니다. But the remainder of the people he placed in the hand of Abishai his brother, and he arrayed them against the sons of Ammon. 그 나머지 사람들을 그는 그의 형제 아우죠 아비새 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암몬의 아들들에 대항하여 진을 치게 했죠. 정렬하게 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And he said, if the Syrians be too strong for me. 그리고 이제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리안 사람들이 나에게 너무 강하면 then thou shalt help me. 그러면 너는 나를 도우라. 아비세에게 말하는 거죠. But if the children of Ammon be too strong for thee, then I will come and help thee. 하지만 암몬 족속의 후손들이 너에게 너무 강하면 그럼 내가 와서 도와주겠다. Be of good courage. 담대하라. 정말 담대하라. And let us play the man for our people.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민족, 우리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 장수들의 역할을 하자. 남자처럼 한번 싸워보자. 말이죠. And for the cities of our God. 우리의 백성들, 또 우리의 하나님의 성들을 위해서 남자답게 싸워보자. And Yehovah do that which seems him good.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분이 좋게 여기시는 그것을 행하실 것이다. 주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자 하신다면 승리를 주실 것이고 패함을 주실 것이면 우리는 패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요압은 대단한 장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어느 정도는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성질이 불같아서 자기 육체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지만 여전히 그 불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압이 그런 사람이에요. 13절과 14절입니다. Joab and his troops advanced to fight against the Arameans. 드디어 이제 요압과 그의 군대가 이제 아람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전진했습니다. And they fled before him. 그러자 아람 사람들이 그들 그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When the Ammonites saw that the Arameans had fled, 그 아람 사람들이 도망쳤던 것을 이제 암몬 족속이 보았을 때, they too fled before Abishai and entered the city. 그들 또한 아비새 앞에서 도망쳐서 그 성, 그들의 성으로 들어간 거죠. So Joab withdrew from the attack against the Ammonites and went to Jerusalem. 그렇게 싱겁게 전쟁이 끝나고 요압은 그 공격을 마치고 암몬 족속을 공격하는 것에서 물러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When the Syrians saw that they were defeated by Israel, 그 시리아 사람들이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패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알게 되었을 때, they gathered themselves together. 그들은 다시 또 모였습니다. 분한 거죠. 아, 우리가 이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패하다니 하면서 모인 겁니다. Hadad에서 sent and brought out the Syrians who were beyond the river. 그 하닷에서는 사람을 보냈고 그리고 이제 그강 유프라데강이죠. 유프라데강 너머에 있는 아람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And they came to Helam with Shobak, the captain of the army of Hadadezer, at the head. 그들이 이제 헬람이라는 곳으로 왔는데 그곳에 그 하다데서의 군 사령관인 쇼박을 앞에 세우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 막강한 다윗과 또한판 벌이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싸움이 안 되죠. 17절과 18절입니다. When David was told about this, he assembled Israel's army. 다윗이 이것에 대해서 들었을 때, 하다데서가 이제 모든 군대를 다 이끌고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가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Crossed the Jordan River and came to Helam.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헬람으로 갔습니다. The Arameans formed a battle line against David's troops and fought him. 아람 사람들이 전선을 형성하고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반하여 그 전선을 형성하고 그와 싸웠습니다. The Arameans fled from Israel. 그리고 나서 결국 힘을 쓰지 못하고 또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도망쳤습니다. And David killed 700 chariot drivers and 40,000 horsemen. 그리고 이제 병거 끄는 자들 700명과 마병 4만 명을 죽였습니다. 다윗이 죽인 거죠. David struck Shobak dead. 그리고 군사령관 쇼박도 쳐서 죽였습니다. 19절입니다. And when all the kings that were slaves to Hadadezer saw that they were smitten before Israel. 그렇게 이제 그 하다데서의 종인 그 모든 왕들, 그러니까 하다데서에게 그런 그 식민지로서 종처럼 살고 있었던 그런 다른 민족의 왕들이 그들이 이 하다데서의 사람들,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망해 패망했다라는 죽었다는 그런 침을 당했다는 그런 소식을 알게 되자 듣게 되자 They made peace with Israel.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고 and served them. 그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종이 된 거죠. 다윗의 종이 됐습니다. 왜? 하다데서보다 다윗이 더 셌기 때문이죠. So the Syrians feared to help the sons of Ammon anymore. 그래서 더 이상 시리안 사람들이 암몬의 자손들을 돕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더 이상 도울 수가 없었다는 거죠. 너무나 두려워서 암몬족 속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막강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그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 아버지가 죽자, 부왕이 죽자, 그걸 이제 애도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모욕감을 주고. 그래서 결국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완전히 그 암몬과와 전쟁이 아니라 그 주위에 왕들이 다 일어섰던 그런 전쟁이었어요. 이런 전쟁을 통해서 다윗은 또한번 그의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은 이제 그의 전성기를 맞게 되죠. 이제 아주 끝까지 올라갑니다. 네. 이제 다윗이 시험을 당하고 다윗은 그 시험에서 실패하게 되죠.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높이 올라갔을 때 그때가 정말 조심해야 될 때인데 다음 시간에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지 여러분도 다 아시는 그런 유명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경고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